동원한 이영호 선수의 병력의 양을 감안했을 때는 예, 병력의 양이 훨씬 많았으면 아무런 피해 없이 압도적으로 밀었어야 되는데 이영호 선수의 병력을 지운 만큼 신상문의 병력을 지운 만큼 이영호도 꽤 손해를 보면서 지웠어요. 네. 자, 그러나 이영호 선수는 어쨌든 막혀있는 그 한 가운데를 뚫어냈다는 거 그리고 자리를 잡았다는 게 또 중요합니다. 네, 어느 정도 승부를 보려는 생각인데요. 이영호 선수 6시 도로 병력이 직결하고 있죠. 그리고 네, 지금 11시 정 멀티 커맨드를 가져가고 있는데 추가 맵을 더 와요. 네, 늦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영호는 여기서 마인, 조금 더 전진할 필요가 있어요. 마인! 네, 한가운데로 네. 네, 벌처 하나가 정말 대단한 벌처였어요. 대단한 벌처였고 네. 예, 어쨌건 그 센터를 완전히 공고하게 잡고 있었던 신상문 선수의 병력을 밀어냈다 예, 라고 하는 이 그 팩트 자체가 더더욱 어떻게 보면 중요하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가 그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뭐 밀어내고 센터 장악한 것 자체는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해야겠고요. 게다가 6시 예. 이게 사실 이영호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배아픈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지역은 지금 그 신상훈 선수의 멀티를 끊어줬다는 그 의미 이외에도 이 라인을 잡게 되면 이후에 이영호 선수의 드랍시 동선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신상훈 선수는 이후에 드랍시로 확보를 했을 때 움직이기 상당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랜드 라인에 척추에 있던 노란색 점들을 이영호 선수의 빨간색 점으로 지금 다시 네. 만들어놨습니다. 거기다가 공역까지 완성된 지금 이영호 선수이기 때문에 이 앞서서 신상훈 선수가 센터 라인을 잡았을 때랑은 지금 느낌이 완전 좀 다릅니다. 지금요. 자, 신상훈 선수도 뒤늦게 드랍십들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숫자 면에서는 이영호 선수가 단연 네.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네, 게다가 이영호 선수는 진작에 급팩을 완성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영호 선수가 뚫어낼 수 있었던 네, 원동력 라인으로 네, 탱크의 숫자로 사실은 탱크 숫자가 많긴 많았으되 실질적으로 뚫어낸 힘은 탱크의 숫자가 아니라 벌처 힘이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 팩토리에서 지금 에드온이 안 붙어 있었던 그 다수의 팩토리가 힘이 되고 있는 거고 신상문은 아직도 그 6팩토리가 유지 중이죠. 대신에 신상문 선수는 미네랄 멀티도 또 먼저 했었고 여기저기 이제 멀티를 늘려놓은 예, 뭐 요 느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자, 핵심 6시 멀티에 사실 신상훈 선수에게는 이걸 지킨다 이런 작전으로 6시를 가져갔던 건데 아 이걸 이영호 선수에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센터 쪽에 교전이 한 번 또 있었던 것 같고요. 이영호 선수가 신상훈 선수의 병력들을 또 잡아먹었는데 더 오는데요? 이영호 선수 네, 더 밀어붙이는데요? 네, 신상훈 이게요. 왜냐면은 지금 멀티 상황에서도 12시 쪽 멀티는 신상훈은 몰래 멀티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신상훈이 센터 쪽 라인을 잡거나 이영호에게 타격을 멀티 쪽에 타격을 주기 예. 위해서는 드랍십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럼요. 예, 신상문의 컴셋 스테이션을 이영호 선수가 빼앗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예. 벌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 이거 신상문 피해가 계속해서 누적됩니다. 하이텐투스의 연승과 신상문의 연승은 맞닿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영호 선수에게 신상문의 연승이 끊기나요? 야, 불안합니다. 진짜, 예, 센터 한번 내주더니 예, 저 언덕 한번 쑥 하고 넘어가니까 예,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영호 선수는 비교적 안전한 선멀티를 먼저 가져갔고 신상문은 그 대신에 공격적인 형태로 전진해서 멀티를 가져가면서 예, 언덕을 잡은. 근데 공격적으로 전진해서 멀티하고 언덕 잡았는데 언덕을 뺏기면 그 공격적인 전진 멀티를 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자, 그리고 12시까지 포화가 났습니다. 아, 박정석 선수하고 우정원 선수하고 아, 우리 영호 잘하고 있어. 네. 그렇죠. 그런 느낌. 이제는 뭐 경기가 많이 기울었다고 네. 예, 선수단도 이제 좀 생각을 한 것 같고 아, 12시 그래요. 초 거의 뭐 몰래 멀티가 지금 파괴된 상황에서는 신상훈 선수 입장에서 깝깝하죠. 네. 예, 확실히. 무엇보다도 초반에 노란 점으로 자리를 잡았던 신상훈 선수가 그걸 뺏기면서부터 그림이 완전히 이영호 선수 쪽으로 넘어갔어요. 네, 그래도 신상훈 선수가 드랍십을 좀 다승당수로 확보를 하면서 네. 네, 활력을 좀 개척하려는 모습인데 이 병력만으로는 약간 좀 부족해요. 한번 더 실어올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것도 나름 또 재미있는 상황이 되네요. 네, 상대방 미사일 터렛을 다 제거하지 않은 가운데 네, 이거 깨지나요?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패성 센터는 아니었지만 아, 그렇죠. 신상훈 입장에서 마패로 느껴지는 센터 아니었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예. 자, 근데 여기 제거하러 이영호 선수의 병력을 보냈는데 깨끗이 지우지 못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12시 쪽에 그 견제를 가느라고 병력이 약간 분산돼 있었기 때문에 이영호에는 모든 전병력은 아니었었고요. 신상문 같은 경우에는 저 라인은 6시 쪽 라인은 반드시 잡아야 돼요. 추가적으로 멀티를 가져가는데 멀티 동선 자체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6시를 신상문이 가져가야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보여지는 병력으로만 봐서는 뭐 이영호 선수가 이거 어디 내리든지 거의 핵급이거든요. 네, 그래도 뭐 태태전이란 게 뭐 기본적인 태태전만의 이제 고유한 특성도 나름 갖고 있는 종족적인 얘기긴 하니까 속단할
수는 없긴 없겠죠. 근데 적에 가득 차 있으면 진짜 엄청난 병력이긴 하네요. 네. 네. 거기에 지상 병력도 또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언제든지 상대방의 팩토리 쪽까지 점령할 수 있다는 압박을 주는 저 탱크 시 부대죠 지금요. 이 탱크 네. 라인은요. 아 그렇죠. 여기서도 그냥 펑펑 쏘면서 예 포함만 물려도 신상훈 선수가 조금은 예,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5시 쪽에 북소리 울리고 6시 쪽 많이 달려 있습니다만 지상 병력 같이 들어가는데요. 저 이 선수가 핵심을 알아요. 핵심을 예. 이 라인을 자신이 잡으면은. 절대 역전패는 허용하지 역전승 허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기 네, 때문이죠. 네. 네. 이영호 선수가 조금 전에 그 언덕을 잡아내고 득점 많이 하고 뭐 이럴 때 그때는 이제 전술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아쉬긴 했었거든요. 그 신신 통통코 탱크가 좀 먼저 가고 각기 역파 당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정말 컨트롤도 깔끔했고요. 탱크 이영호 선수의 탱크 한 기도 안 주고 그렇죠, 예 마치 네. 잡아먹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상문 선수는 계속해서 이제 자원도 떨어져가는 시점이고 그래도 여기 드랍십 한 기, 두 기 좀 떨궈주네요. 네, 드랍십 저렇게 떨구는 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고 하여튼 신상문 선수가 뭐 이영호 선수에 비해서 자원적으로 살짝 앞섰던 기간이 조금은 있기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태태전에서 은근히 예, 뭐 어떤 그 뒷막 같은 게 조금 남긴 남거든요. 그래서 네. 신상문 선수가 좀 불리한 상황이긴 해도 태태전의 특성상 버틸라고 작정하고 버티면 일단 버텨는 진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나 이제 이영호 선수가 3분의 2 거기 뭐 핵심 그랜드라인의 언덕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신상문 선수는 굉장히 많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저 센터 쪽에 탱크 다 상당수를 이제 시즈 모드 해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드랍식과 유닛들이 움직이는 이 숫자도 상당수이기 때문에 신상문 입장에서는 예, 정말 이런 상황에서 역전을 하려면은. 버티는 수밖에 없죠. 버티고 이제는 네, 한시 쪽으로 멀티를 좀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뭐 승부수를 띄우려는 생각인데요, 신상문. 네. 자, 이 드랍십이 가서 뭔가 이영호 선수에게 타격을 좀 세게 줘야만 신상문 선수도 숨을 네. 쉴 수 있어요. 네, 이영호 선수 이제 지상으로 이제 걸어서 수비를 하러 오게 되면 아무래도 걔네들은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냥 S12와 드랍십과 네. 팩토리에서 나오는 유닛으로. 근데 도망가다가. 네, 아무튼 신상문 선수가 뭐 한시 쪽으로. 예, 멀티를 좀 흘려 나가면서 시간을 벌겠다 라는 의도였던 모양입니다. 네, 자 커맨드도 이거 예, SCB 바로 내려다가 수리해야지 시간 끌면 깨지고요. 그래도 예. 끝까지 6시 쪽으로 물고 늘어져서 추가적인 가스 멀티 하나로 확보를 하긴 했는데 신상훈 선수가 이런 상황에서 역전하기 위해서는 이영호 선수의 추가적인 멀티를 생각했을 때 스타팅을 가져가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은요. 네.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스타팅을 가져가 줘야지 어떻게 그 자원 상황에서 밸런스를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신상훈 선수는 말씀하신 스타팅 가져가면서 12시 이영호 선수가 먹지 그렇죠. 못하게 또 해줘야 되고요. 예. 5분 전, 10분 전 상황에서는 6시 쪽만 가져가더라도 어떻게 자원 상황에서 해볼만 했었는데 지금은 스타팅을 가져가줘야지 비슷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 문제는 그 시간을 주지 않는다. 이영호 선수가 그런 시간을 괜히 줄 리가 없거든요. 근데 이영호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상훈 선수가 멀티 하나를 더 가져가면서 쫓아오지 않는 이상 신상문 역전이 안 나오잖아요. 따라서 가만 둠 신상문은 멀티할 것이다. 네. 신상문 선수가 멀티하게 되면은 가뜩이나 지금 있는데 수비하는 것만으로도 유닛 수차가 약간 나기 때문에 벅찬데 그쪽으로 수비 병력을 갖다가 또 분산을 시키게 되면 구멍이 분명히 나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면은 1점 돌파를 하겠다는 자, 내려오는데 이 대규모 부대가 이영호 선수 거의 지금 핵심 부대가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신상훈 선수 이거 막을 수 있나요? 그렇죠. 신상훈 선수도 어느 정도 병력이 상당수 확보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비 라인만 갖춰지고 시즈 모드만 미리 해놓은 상태면 이영호 입장에서도 좀 들어가기가 좀 껄끄러운 상황이긴 해요. 네, 여기 대치 상황 만들어놓고 한시를 치겠다는 생각인가요, 이영호? 예, 지금 이영호, 그러니까 신상문 선수의 수비 병력이 6시하고 5시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6시, 5시 쪽에서 북치면서 그래 싸우자라고 하는 건 신상문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고 예, 병력을 분산시켜서 한시를 괴멸을 시키거나 예, 아니면은 예, 어떤 의도 자체를 무력화시키거나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죠? 지금 예, 이 드랍십을, 한시 갑니다. 예, 이 드랍십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신상문 빨리 가서 막아야 돼요. 그렇죠. 예, 지금 쫓아가고 있는데 수비해줄 거면 빨리 해주고 신상문은 한시를 버리고 팩토리를 점령한다든지 아니면 한시를 빠르게 수비를 해주든지 예, 빠르게 좀 판단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은. 드랍십 숫자는 신상문 선수가 좀 더 많아 보입니다. 8기죠. 영호가 예. 확인을 했고요 드랍십으로. 이거 보고 들어가나요 이 영호? 신상문 수비 병력이 온 걸 봤는데 네. 좋은 위치를 차지하면 된다는 생각인가요? 예. 자 일단 내렸어요. 그러나 신상군의 병력도 그만큼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 마인드로 드랍실을 보다 보니까 드랍실은 한시 쪽에 있고 내가 한시 쪽 타격 갈 때
신상문이 다른 쪽으로 공격을 하지 않겠구나 네.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안정감 있게 좀 이용호 선수가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신상문 선수 죽어도 내가 12시는 못 줘. 네, 계속 버텨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1시에 주둔하고 있는 이용호 선수의 병력은 그야말로 주둔이죠. 여기서 이 병력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용호가 여기를 먹는다든지 이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대신 이러고 있는데 신상문은 살짝 보이게끔 탱크 한 두 대, 벌초 한 두 기 딱 이렇게 대치시켜놓고 나머지 병력은 딴 데 써. 이용호가 손해입니다. 근데 지금 신상문 선수 역시 그렇죠. 예, 요 지역까지 해당이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대치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예. 아, 정말 그 예, 센터 쪽에 라인 잡으면서 6시가 신상문 선수가 뺏겼을 때 정말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준 신상문도 대단하고 그러게요. 예, 여기서 조금 더 밀고 들어가면은 이용호의 팩토리가 위험해집니다. 그렇습니다. 핵심이거든요. 이건 이용호의 전 재산일 수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나요? 자, 수비하면 이용호도 왔어요. 신상문 정말 뒷심 정말 좋아졌어요. 네? 이용호를 상대로 이 정도까지 예, 불리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준 것만으로도 대단하고요. 자, 주고받고 주고받고 그리고 나서 신상문에 한번 치는데 이용호 선수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뒷심을 조금 더 발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멀티가 조금 필요한데요. 한시 스타팅이 힘들다면은 스타팅 앞마당이라도 빨리 가져가줄 필요가 있는데 네. 이용호의 마인이 너무 껄끄럽네요. 네,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용호 선수가 윤신 좀 더 많아 보이는데 예. 자원 차이가 예, 일단 멀티 차이도 나고요. 예, 아, 그러니까 자원 차이가 안만 나도 완전 그 장기전 가면은 일단 뭐 200 이상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병력은 갖고 자원 차이가 나면 그 자원이 병력 순수 병력으로 환원이 되는 게 아니라 회전력으로 환원이 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예. 드랍 10에 만약에 유닛이 다 타있다면은 예. 예. 그러니까 회전력과 기동성과 이승부가 된단 말이에요. 200 싸움이 되면. 아 근데 아직까지 네, 팩토리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좀 안전하게 다시 한 박자 뒤로 빼는 모습인데 어쨌든 신상호 선수도 네, 지금 추가적인 게스 멀티를 가져가줘야 됩니다. 지금 선멀티도 자원이 다 떨어진 상황에서 지금 멀티가 활성화되고 있는 멀티가 6시쪽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요. 아니 멀티가 부족하고 특히나 결정적으로 게스가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에서는 진짜 잘 싸워주고 있어요 신상문. 예. 이용호 선수는 사실 한시 쪽에 있는 병력은 신상문 선수에게 멀티 주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여기 계속 주둔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은 이용호가 체급이 높고 힘이 더 센 선수고 신상문은 좀 자그마한 선수죠. 근데 그 대신 안 맞고 잘 싸워주고 있는 안 네, 맞고. 네. 예. 어 그리고 여기 자 이런 식으로 신상문 선수 계속 이용호의 병력을 지워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예. 멀티가 부족한 부분을 전투를 통해서 계속 이득을 거두는 그런 상황인데 아 근데 드디어 6시로 이용호 선수가 다시 한번 뺏어 내려옵니다. 여기는 핵심 멀티인데요. 이 지역 네. 뺏기게 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자 이거 지켜야 되는 신상문 병력 그러니까 이동합니다. 센터 네. 쪽으로도 같이 와요. 네 그런데 예, 신상문 선수가 조이기 라인을 뚫어낸 이 병력을 가지고 여기를 잡은 다음에 6시 쪽 센터 파괴되기 전에만 어떻게 걷어낼 수만 있다면은 경기는 되거든요 지금. 네. 근데 SCB가 지금 신상무 선수가 6시 쪽에 만약에 SCB들이 다 잡히게 되면은 SCB가 없거든요. 선멀티 이쪽 SCB는 있는데 저 드랍십으로 좀 날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자 그리고 신상무는 12시를 또 골리앗들로 치고 있고 아 진짜 박빙입니다. 예. 잘해요 신상무 선수 정말 잘 싸우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한시 쪽으로 주둔했던 탱크들을 드디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예, 예. 이용호 선수가 여전히 물론 리드를 하고 있는데 예. 아 이렇게 된다면 신상문 선수는 계속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지날수록 배가 고플 수밖에 예, 없거든요. 지금 11시 쪽은 무조건 11시 스타팅까지 앞마당은 기본이고 11시 스타팅까지 제거를 해야 되는 신상문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뭐 이렇게 돼가지고 한시 지역의 앞마당이 마르고 이제 3시 쪽 선멀티는 말라가고 있잖아요 자원. 예, 없죠? 신상문 선수 예. 없네요 이제 다 팠네요. 예. 예, 신상문 선수가 이제 그 축적해뒀던 자원이 슬금슬금 이제 고갈이 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이게 신상문 선수가 갖고 있는 병력이 전부 내지는 조금 더 나오는 것 밖엔 없어요. 그렇죠. 예, 뭐 이용호 선수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자원이 이제 넘쳐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사소한 전투에는 신경을 덜 쓰고 예. 대신에 앞서서 6시 쪽에 신상문의 그 핵심 멀티 파괴시키고 한시 쪽 앞마당에 멀티 자원줄을 뿌려버리는 예. 그런 선택이 예, 그 이용호의 승리를 좀 불러 다 준 것 같습니다. 일찌감치부터 내 자원줄을 흔들림이 없이 상대 자원줄을 가져가지 못하게 꼭꼭 막아놨던 이용호 선수의 실수 이런 것들이 결국 연승 중이던 신상문 선수에게 패를 안겨주는 선수는 결국 이용호였어요. 결국은 태태전에 있어서 뭐 동족전이 다 그렇습니다만 태태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자원 그 중에서도 게스다 라고 하는 걸 이용호 선수가 잘 입증을 했고 사실 유리 게스 시종이란 유리